샬롬. 여러분,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지는 않나요? 혹시 답답하거나 우울한 마음, 그런 감정이 생겨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전도사님도 거주지에서 5km 이상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해봅시다. 자, 9월 12일 하나님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한 그림이지요? 소셜 디스탠싱, 한국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그림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아주 익숙하죠. 소셜 디스탠싱이 무엇이죠? 마스크도 착용하고 최소한 2m 이상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rules, 규칙들이죠. 이 rule, 이 규칙이 이제는 강화가 되어서 지금 시드니는요, 거주지에서 5km 이상 벗어나기도 어렵죠.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룰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꼭 필요한 룰이에요.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탠싱으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나서 마음의 아픔들이 커져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이 계속되어지면 이제는 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 우울하거나 이런 분노, 화가 나는 이런 감정들을 심각하게 표현하게 되는 코로나 레드라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이런 룰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리고 스마트폰, 핸드폰 중독 현상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한국말로 폭식증이라고 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증상도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소셜 디스탠싱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게 되자 우리들의 마음에 어려움이라는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듯한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이제 몸에 생겨서
서로 거리를 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백신 접종 다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거리 두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백신 접종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거리 두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스펠, 굿 뉴스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백신이에요. 그런 백신이라고. 여러분, 굿 뉴스, 가스펠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born again,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 소식이 바로 가스펠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 가스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백신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sin,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두기 상태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완벽한 백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born again,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 사람들은 요즘 같은 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락다운 되기 전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가르쳐 주었던 성경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그래서 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우리들의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salvation,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이후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되어지고 커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말해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방해자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귀신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셀베이션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방해하고 있던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디몬,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이 여자는 부자들에게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의 일을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던 여자였어요. 귀신으로.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에서 귀신이 떠나가자 부자들,
그 여자의 주인 노릇하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여자에게서 나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법으로 고발까지 합니다.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감옥에 갇히게 해달라고 경찰에게 신고했다고요. 그 여자의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을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에 고소했어요. 로마 법으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매까지 심하게 맞고 더럽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이러한 고백들을 했던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하나님을 소리내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어요. 큰 지진이 발생하여 감옥 전체 건물이 비틀어지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방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못으로 단단하게 벽에 박혀서 고정해 두었던 수갑까지도 빠지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누가 당황했느냐?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그를 말렸죠. 이 글인 것 같이. 그리고 그에게 가스펠, 굿뉴스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죽으려고 하던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그 군인 아저씨한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드니 우리는교회 10대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다니면서 이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주변 상황들, 다른 것들을 향해 고정돼요.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었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싫어해도 충분했던 그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감사와 소망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찬양과 기도를 듣고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두 사람은 더럽고 어두운 그 무서운 감옥조차 그 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죠. 바울은 또한 이런 글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였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우리를 향해서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드니 우리는 교회 10대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느껴질수록 기도하고 찬양해보세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습관이에요. 합인. 고민이 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군인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크리스찬의 이러한 습관은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 영향력이 돼요. 여러분, 한밤중에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아, 정신이 이제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나? 어떻게 저렇게 편할 수 있지? 좀 특별한 사람들인가? 궁금해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후에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군인들 또한 문이 지진으로 인해서 비틀어져서 문이 열린 감옥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겠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바울과 신라처럼 가까운 크리스찬들의 습관은 어스퀘이크,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전도사님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Friendly shock, kindly shock. 한국말로는 선한 충격을 이 세상에 크리스찬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friendly shock, kindly shock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지진에 흔들려 틈이 벌어진 문 사이 그 틈처럼 그 틈이 벌어진 그 마음 사이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 굿 뉴스가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 백성들이 날로날로 늘어나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크리스찬들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생활로 인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크리스찬들의 습관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는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지 마세요. 절망하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픈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합의,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런 습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은 세상을 향한 파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외모와 인기를 관리하는 습관, 성적을 관리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습관을 먼저 생각하고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울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갖게 된 습관, 이 습관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